네. 세계 속의 한국 박상호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피트 장태키 원장 그리고 하영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영자 대표지? 네. 하영자 대표. 네. 신한은행의 전설 속의 여성 그 시점장. 시점장을 20몇 년에 또? 16년. 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이 사고 같이 보시죠. 갑니다. 자, 황색 전멸등이에요. 황색 전멸등에 가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황색 전멸등에 가는데 1차, 2차로 옮겨가는데 저기서 깜빡이 켜고 이때 열이 들어오면은 황색 전멸등이 때는 어떻게 가야 되죠? 서행. 서행이란 말은 없고 황색 점일 때는 조심해서. 네. 다른 교통에 네. 조심해서야. 네. 적색 점일 때는 섰다가. 일시정지해서 조심해서. 그러니까 황색 점멸은 조심해서, 그다음에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해서 조심해서. 자, 여기서 직진 대자회전 누가 우선이다? 직진. 직진 우선이죠. 내가 가는데 거의 동시에, 그지? 거의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원래 좌회전하면 어디서 돌아야 돼? 여기까지 와서 돌아야 네, 되지. 네. 횡단보도 끝에서 네.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가려고 이쪽으로 좁게 돌아서 그지? 중앙선 여기 있는데 네. 그 상대가 엄청 좁게 급하게 돈 거야. 여기서 일단 상대가 훨씬 더 잘못했죠. 직진 우선인데 자회전차가 그 내가 가는데 그거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렇다면 블박차한테 잘못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이 지금 블박차도 조금의 잘못이 있는 게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잖아요. 켜고 있었는데 블박차도 저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속도를 줄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자기 속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저 차 끝을 친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사고는 마음은 백병입니다. 왜냐면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좌회전할 때 직진한 차가 오면은 직진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죠. 근데 거길 갔다 내가 한번 쇽! 좌회전은 빨리 못 돌아요. 좌회전 빨리 돌면 어떻게 돼? 차가 뒤집어져요. 잘못하면 팍 뒤집어지고 이탈해요. 그래서 저렇게 직진한 차가 오는데 내가 먼저 가겠지? 저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특히 이런 좌회전, 그다음에 비보호 좌회전 다 사고의 원인이 직진한 오고 있는데 저 차가 나를 보고 브레이크 잡아주겠지? 그래서 큰일 나요. 그리고 50m 앞에서 차가 오는데 거기서 좌회전하잖아요. 사고 날 가능성이 거의 80, 90%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얼마 되겠어요? 30m 채 안 돼. 근데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저거는. 그리고 이 차가 여러분들 좌회전은요 그 정지선에서 꺾는 게 아니라 정지선에서 좀 더 가갖고 횡단보도 끝에서 꺾어야 그게 안전하죠. 횡단보도에서 미리 꺾으면 그것은 거의 역주행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 있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중앙선은 횡단보도 끝까지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끝에서 돌아야 되는데 블박차에도 일부 아쉬움이 있어요. 마음은 백병이지만 여기서 보죠. 블박차가 1차로에서 2차로 갔죠. 2차로 갈 때 상대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측으로 갈 거라는 우회전할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똑바로 1차로 그냥 쭉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1차로 갔으면 그 차에서 저 차가 쏙 빠지고 내가 갈 수도 있었잖아. 그지? 2차로 간 거.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마음은 백도형이 싶은데 블랙박스 차량에도 한 10 내지 20% 있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 똑같아? 네, 그러니까 여자 한 문철이지 그리고 우리도 저런 사고는 이제 앞으로는 과감하게 백병이 되는 날이 와야 돼. 거기서 뭐 신호등 없는 교차로니까 직진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이 제대로 된 교통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통할 때 믿고 통해야 돼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